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집계 시스템의 문제로 전날 누락된 확진자 7만 명이 포함된 수치라고는 합니다만 도무지 믿기지 않는 확산 속도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꼴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충격적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정부는 폭발하는 숫자에 당황해하면서도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는 점만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에만 429명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 먼저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 중입니다. 너도 나도 다 걸리고 있으니까 근처에서 증상이 크게 나면 걱정되겠지만. 병원은 검사 업무량이 폭주한 상태. 남은 행정 업무 혹은 그 기록 업무를 마련하기 위해서 밤 11시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확진돼 검사에 차질을 빚은 병원도 나옵니다. 저희가 아침에 9시부터 해가지고 밤에 한 10시까지 하는데 두세 명이 확진돼서 그냥 못하고 있어요. 전파력이 30% 더 높은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이 전체의 26%까지 늘고 검사 체계까지 바뀌면서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 발생했습니다. 전날 누락된 7만 명을 제외해도 하루 새 55만여 명이 확진된 겁니다. 정부는 전망치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으로 정점 구간이 다소 길게 이어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429명, 역대 최다입니다. 위중증 단계를 건너뛰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연일 기록적인 수치를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